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김치탕. 김치 피자 탕수육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랜만에 마라불닭 볶음면. 이렇게 갖고 왔어요. 소스 저는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이건 시중에 팔긴 하는데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는데 왜지?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김치 있고요. 여기는 그냥 물이에요. 약간 치즈가 굳었어요. 이거 세팅하는 동안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라불닭 볶음면 진짜 오랜만이다. 이 맛이었어요. 이거는 탕수육. 오븐에 한번더 돌려서 아까 되게 뜨거웠는데 먹을까요? 김치랑 전 태어나서 이걸 처음 먹어봐요. 맛있다. 맛있으니까 고기가 되게 두툼한 탕수육에 볶은 김치랑 치즈. 원래 일반 김치였는데 2,000원 추가해서 볶은 김치였거든요. 맛있다. 마라불닭 볶음면에 탕수육. 약간 굳었지만 맛있는 치즈. 아니만. 이렇게. 잘 어울려요. 탕수육이랑 치즈가 맛은 있지만 약간 느끼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볶은 김치랑 마라불닭 볶음면이 확 잡아주네요. 잘 어울린다. 그냥 탕수육 맛? 고기가 이렇게 두툼해요. 씹는 맛 있다.
올. 고기가 되게 두툼하고 부드러워요. 튀김옷은 얇고. 진짜 맛있다. 만두도 있어요. 물만두. 귀엽다. 우선 볶음김치랑 치즈의 맛이 되게 잘 어울려요. 거기다가 튀긴 고기. 두툼한. 약간 볶음김치의 신맛이랑 치즈의 고소함이 싹 퍼질 때쯤 고기! 이렇게. 고기 자체가 엄청 두툼해요. 배달의 민족에서 시켰는데 어디지? 응? 굉장히 느끼할까봐 김치를 준비했는데 안 느끼해요 별로. 여기도 볶음김치랑 우유가 있기 때문에. 청양고추 살짝 넣을 거야. 짠맛, 단맛, 신맛이 있는데, 칼칼한 매운맛은 없어요. 고소한 맛도 있고. 맛있다. 약간 그 마라에 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마라의 맛.
이거는 매운 라면이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약간 중국 향신료가 많이 가미된 라면? 맛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김치한테 많이 좀 미안하네요. 예, 치즈랑 이렇게 탕수육이 있어서 많이 느끼할 줄 알고 김치를 필수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볶음김치랑 오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별로 느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라불닭 볶음면도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먹었는데 저는 약간 저에게는 마라소스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라면을 먹은 것 같습니다. 조화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핵불닭 볶음면이면 좀 더 맛있을 것 같긴 해. 다음 게. 그러면 저는 가볼게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